플러스 갤러리 모드. 나도 뭔지 잘 모름. 렛츠고. 입이 딱. 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 슬레이더 스파이어를 다루는 갤러리입니다. 도약은 9방어고 슬보는 8방어의 뉴드로잖아. 도누 굿즈 리뷰함. 넌 나의 것이다. 개추. 그럼 1방어도는 1드로고 유령갑옷은 10방어도 10드로니까 소멸없는 노강 휘갈김임. 그리고 휘갈김은 언럭키 부팅 과정임. 개추. 토론. 카드를 평가하세요. 사용하면 덱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됩니다. 일막에서 비용이 1 감소합니다. 프리즘 조각을 얻습니다. 이 카드를 강화되지 않게 하고 강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겔지를 그만둡니다. 베겔. 도졌다. 다음 디펙트. 완패. 어차피 비탄이 딱이라 괜찮은. 제가 생각한 보스인데 어떤지 평가해주세요. 슬레이더 스파이어 무한덱이 너무 많아서 카운터 치는 게 컨셉이고 카드를 12장 쓰면 강제로 턴종료를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너무 쉬우니까 강제 턴종료를 할 때마다 힘을 얻고 카드 뽑기를 방해하는 능력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장 제한은 한 턴이 아니라 여러 턴 동안 누적이 되니까 11장만 쓰고 초기화시키는 꼼수가 안 돼요. 이렇게만 만들면 단검 쓰는 도적은 못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뭇가지나 표창 같은 아이템으로 충분히 깰 수 있습니다.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싫어요 누를 거면 이미 쓰셈. 개추. 부팅 과정. 이 카드를 제거하고 골칫거리를 얻습니다. 오존이 추가됩니다. 비추하면 어떻게 됨? 1렙 맞음. 최고의 유물이면 개추. 일단 나부터 개추. 칼든 빨간색 서사같은 한테 뒤졌는데 부검 좀. 1턴에 디버프 넣고 2턴에 연타 써서 피 좀 깎았는데 갑자기 타락 쓰더니 막 카드 태우고 만들게 하더니 200딜 4번 맞고 뒤짐. 꼬님 아. 용해장치 토론.
덱에서 무작위 강화된 카드를 제거하고 강화되지 않은 카드를 없습니다. 네, 활용. 아, 또 죽겠는데 이거? 그거 알고 계셨나요? 용의 장치는 일막에서 강화하면 승률이 떨어지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역시 킹갓 장치. 전직할. 논리적인 디펙트가 가장 강한 이유. 모든 캐릭터에게 금강절을 뺏겨준 결과 심장을 좁힘, 매도를 뺏겨준 결과 심장을 좁힘, 예리를 뺏겨준 결과 디펙트 빼고는 심장크를 장담할 수 없었음. 따라서 디펙트가 제일 강한 것으로 밝혀짐. 예추 재활용. 존 재활용. 눈피 없이 못 쓰는 재활용. 진짜 그냥 보존이 좋은 거잖아. 모든 카드에 보존을 붙이면 룬피가 필요했겠군. 아니 최고 무적 헬로 월드. 바람 살려. 기추. 굴복. 디펙트 너무 약하다. 이히 카드 일반 유물. 랜턴. 암전. 이거 왜 부활한댐? 아니 분명 병료도 있는데 달팽이 공격 맞고 죽었어. 아 눌러지던데. 추천. 암울한 전망.
너무 무거운 암전. 최고의 유물이면 개추. 카드 없으면 토론도 안 되네. 소비. 소비. 가수로 토론하는 건 의미가 없긴 해. 설마? 오 예. 한 캐. 아니? 뭐지? 일렉트로닉 마스터. 실바. 무지개. 아니 소비 왜 자꾸 나오냐. 맹고. 쓰기 싫은데 쓰는. 너무 무거운. 너무 무거운 이거 개이득이네. 너무 무거운 무지개. 엘리트 가야지. 아, 아. 엘리트 한 봐줬다. 엘리트도 생명이잖아요. 병요. 압하기. 대신 고션 안 먹어도 되겠지? 유타 창의적인 인공지능 버퍼. 펜더라. 다중시전 증폭 전류타격. 어둠어둠 어둠어둠 다중시전. 오자마자 육강령 담가버리는 디펙트라니 생일인가. 디멘터. 디펜더. 어둠 어둠 어둠. 아니 너무 무거운 개꿀이네 이거.
컴파일 드라이버. 아니 너무 무거운 만 고르면 개꿀인데. 그래 모든 카드는 너무 무거운 거였어. 반박시 네 마리 맞음. 모든 카드는 너무 무거웠던 거야. 아니 이거 한 번만 주네 진짜. 안 주는데 이제? 젠장 당했다. 중간 후에 토론할 때마다 나와서 너무 무겁다고 하질 않나? 별 카드에 운기 없으면 못 쓴다고 하질 않나? 완전 개말못 아님? 젠장 속았어. 일회용이었잖아.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은 탓이다. 블리트 가징. 너무 무거운 카드. 너무 무거운 폭풍. 던트할 때 딱 한 번만 주네. 그 뒤엔 안 주고. 젠장. 너무 무거운 무지개. 좀 골고루 골랐어요. 안 돼. 갤에서 분탕치다 죽음. 다른 캐릭터 해보자. 승천 떼고 해야지. 비희유물 IP 받고 옴. 절단. 다 준 걸고. 이런. 아헴. 알바. 절단 집자마자 화햄 나오네. 옳게 된 게임이란 이런 것이야. 나의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마. 뭐지? 아까부터 에임이 심상치 않네. 소돌. 귀족 그렘린 약한 거 봐. 절단 토론.
초반 넘기기용. 초반 넘기기용 절단. 아니 보조기 겁나 세네. 불도약. 이거 왜 부활한데? 절대적인 힘. 흠. 주인이 문제인. 프리즘 조각 그렇습니다. 잔상 저림하면 센데 아클 잘못이지. 많이 돌린 사람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잔상 없는 아이언 클레드 잘못이언. 냉기 절힘. 잔상 절힘. 손절절힘. 손절절힘 맛돌이 각인데. 아이 에임 이슈. 절힘 또 나왔다. 룬피다. 주인이 문제인 절대적인 힘. 초반 넘기기용 절단. 와 21뎀 손상을 안해? 이게 게임이지. 그동안 게임이 아닌 이상한 걸 했구나. 야구 카드 잘못 쓰네. 몸박이다. 전장이다. 전투 최면. 방파 의존도가 낮은. 아니 그렇다고 타격을 강화하면 어떻게 이 자식아. 행꽃. 토론에서 분탕치는 나. 취약걸림. 알약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성급함. 개축. 몸통 박치기.
저주나 다름없는 카드. 쓰기 싫은데 쓰는. 쓰면 사라지는 동방치기. 아, 사라졌어. 반복. 없어 이제. 오케이. 쓰기 싫다고 해서 없애드렸습니다. 완타 플라잉리킥. 플라잉리킥 정도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했는데. 온바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 체면 이제 강화 불가능한 거 보소. 짐쓰기, 유성 타격. 이제 저거 망했네. 성급함 망했네. 분탕치는 미친 아클. 학습 멜 타격. 우봉이다. 벌 좀 해볼까? 내 몸박 돌리도. 피해를 99줍니다. 헉. 대단원. 대단원 성급함. 20승천을 3번밖에 못 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앗 캐릭을 하십시오. 아짐석 소주.
진과 증. 옵션 슬롯이 5개. 별이 5개. 마무리. 아, 무리. 프리즘 조각이 2개. 2개를 하나로 합쳐 완벽한 프리즘을 만들면. 뭐 모토론이었지? 기억이 안 나. 화형. 초반 넘기기용. 도누 굿즈. 전장 플러스. 딱히 어울리는 게 없는데. 이제 신성이라 천장 따윈 필요 없군. 유뿅. 이몸 강림 표창 팅가내기. 마크를 살려. 추월이다. 영번개. 영번계 신성 시드네. 월 재생 뒤집이 맹공.
절대적인 힘. 너무 무거운 절대적인 힘. 연결 저게 타임. 오우 쉣. 칭한 놈. 불타는 조약. 밭카드. 결국 찬성이 안 나왔군. 달팽이가 정말 약해. 성으로 때리는 처리. 어? 몸박동 카드잖아? 앗. 취약 못 건다. 아, 나 죽는다. 아니, 데빌집. 도플갱어 유독가스 불의 고리. 2년. 아리에트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대생생이 먼저 좀 으악 클 살려.
굴조약이 있었으면 전혀 어려운 전투가 아닌데. 갤러리 분탕 치고 떠나는 아클.